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네, 오늘은 요 산타페 DM 낙찰받은 후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대기업 자동차 경매장의 장점은 어떻고, 뭐 시스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매를 이용해야 되는지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경매 첫 의뢰시 제가 만들어 놓은 경매 매뉴얼이 있어요. 요걸 이제 보내드리는데, 요걸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제 시스템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매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매일 열리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매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경매 보여드리기 전에 그 경매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요 분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랜저 HG, K7, 뭐 이제 LPG, 뭐 이제 아니면은 산타페, 요렇게 좀 관심을 보였어요. 굉장히 많은 그 차량들을 좀 관심을 가져서 여기서 이제 괜찮은 차량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산타페로 낙찰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주행거리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주행거리 좀 적절하고 옵션도 좋은, 뭐 이제 가성비 좋은 산타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이제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요건 이제 낙찰받은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리스트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고객님이 싸면서 좋은 차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좋은 차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경매의 장점이에요. 경매의 장점, 일단 대기업 자동차 경매의 장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자동차 경매 장점은 일단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뭐 시세 대비, 매매 시장 시세 대비 일부분 저렴하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를 좀 찾아드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갖고 요렇게 제가 이제 리스트를 이제 좀 괜찮은 것들을 몇 개 찾아서 이렇게 추려드렸어요. 그래갖고 한번 실차 점검을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를 봐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요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에서 12시쯤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매장에 요렇게 실차를 봤는데, 실차를 보고 여러 장에 요렇게 사진을 찍어 드리고요, 이렇게 점검 의견을 남겨 드려요. 경매장 점검 의견과 제가 실차 본 점검 의견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 이제 만약에 실차 보고 괜찮다,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다 이러면은 요렇게 이제 매매시장 시세표를 보내드리고, 시작가는 얼마고, 시작가는 얼마고, 매매시장 시세는 얼마고, 예상가는 뭐 이 정도 예상해봅니다, 뭐 요렇게 제가 보내드리는데, 이날은 낙찰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넘길게요. 아, 네, 그냥 넘기는데, 그 이제 낙찰받은 차량은 아니지만은 제가 실차를 요렇게 봐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뭐냐면은 요 이제 실차 본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은 요렇게 흠집난 거는 이제 만약에 도색이나 뭐 이제 용품, 추가호 용품이나 뭐 요런 거를 달고 싶으시면은, 그리고 요런 게 좀 옵션이 부족해서 이걸 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맥시멈 가격, 경매 낙찰가를 설정 잡을 때 이런 수리비용이나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 거를 그 감안하시고 경매 2차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장의 사진과 점검 의견을 이렇게 남겨드린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경매장에 이제 방문을 해서 주행거리나 연식이 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진단기를 꽂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그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격증을 괜히 딴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봐드리면서 실차를 더 잘 봐드리기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차량들을 봐드리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요 차량은 낙찰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경매 2차를 시도는 했지만은 낙찰을 못 받아서,
이렇게 계약금을 반납해 드렸어요. 단신 차량이 있고 이제 경매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시작가의 10%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계약금을요. 많은 이찰 시도를 하고 많이 놓쳤어요. 저는 요거를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고 싶으시면은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해요. 그냥 리스 보내드리고 간신 차량이 조금이라도 간신 차량이 있다면은 출품번호를 좀 최대한 많이 남겨달라고 해요. 어차피 실차 보고 관리 상태가 아니다 싶은 거는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관리가 잘 된 거는 이찰 시도를 하는데 좀 적정 가격에서 조금 낮게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이차 시도하다 보면은 한 대는 꼭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좋은 차량을 잘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제가 소개를 받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경매 리스트를 이날 보내드렸는데 이날 낙찰을 받았어요. 산타페로 결국에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SUV가 네,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죠. 네 요즘에는 뭐 이제 여행이나 취미 뭐 그리고 가족 단위 여행 갈 때 SUV가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좋기 때문에 네, SUV를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 분이 사실은 그 전에 차량들 이찰 봤을 때는 좀 주행거리 많은 승용차로 이찰 시도를 했는데 좀 낮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은 못 받았어요. 경매는 시작가에서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이찰 방식이랍니다. 계속 못 받다가 이제는 연식과 주행거리도 좀 좋고 그리고 옵션이 좀 좋은 차량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산타페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운 상태이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차종들을 보시다 보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잘 갈팡을 못 짚다 보시다 보니까 가격을 좀 싸게 보시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낙찰을 못 받으신 거예요. 네, 만약에 싸게 낙찰 받으면 땡큐고 아니면은 다른 걸 또 보지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경매 그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하신 고객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차종이 확실히 정해지니까 바로 이제 푸싱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출품번호를 굉장히 많이 찍어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관리 잘 된 차량을 제가 추려드려서 정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낙찰받은 차량들이에요. 아주 여러 장의 많은 사진들을 다 찍어드렸고 옵션도 굉장히 괜찮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장의 사진과 점검 의견, 매매시장 시세표를 보내드리고 시작가는 뭐 얼마, 매매시장 시세는 얼마, 예상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고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제가 이제 경매장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고 보내드린 내용들이에요. 이 차량은 옵션이 좀 굉장히 좋아서 네 좋았어요. 일단은 주행거리도 괜찮고 네, 메모리 시트도 있고 옵션이 다 괜찮죠. 이날 비가 좀 와서 실차 보는데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네, 핸들 열선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시작가는 1810만원, 매매시장 시세는 2100 초중반, 예상가는 뭐 그냥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이날도 한 1800 중반 정도까지만 이차 시도를 보자라고 했고요. 이렇게 계약금 확인 후 경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전 및 출고전 모든 사항들을 제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고요. 그 낙찰된 가격은 1820만원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경매 활용을 잘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옆에서는 설명을 당연히 잘 해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경매 활용을 잘하고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인다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 빼기 전에 중간 보고를 제가 이렇게 다 보내드려요. 뭐 이제 광택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출고는 언제쯤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고는 언제쯤 되겠다 이런 것도 중간 보고를 다 해드리고 있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낙찰받고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외부 성능을 맞고요. 경매장 점검 의견과 외부 성능지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나서죠. 네, 문차사가 나서서 경매장 측에다가
그 클레임을 걸어서 100% 환불 또는 보상을 받고요. 이거는 제가 능력이 특출나서 그런 건 아니고 대기업 간판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현대, 롯데, AJ, K카 이렇게 대기업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간판, 대기업 간판을 걸고 하는 경매장인데 네,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100% 환불 또는 보상을 경매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광택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그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굉장히 번쩍번쩍하니 보기가 좋지요. 네, 이제 실내 세차도 깔끔하게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외관도 번쩍번쩍하게 광택으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틀어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연막을 쏘는 거예요. 연막 출고 전에 항상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실내 향균 연막을 이렇게 싸서 이제 안에 송풍구까지 안에 이제 곳곳 시트 및 이제 천장 그 이제 매트 뭐 이런 곳곳 구석 곳곳 좋은 양으로 향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외관도 다 찍어서 이렇게 이제 고객님께 출고 전에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진 및 영상을요. 이렇게 잘 나왔다 이런 걸 보내드리고 있고 네 이렇게 출고 전에 그 사진 및 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최대한 신경 써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차량을 받으시고 만족하셔야지 제가 나중에 소개를 받거든요. 네 차량을 잘 받았고 시운전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하신데요. 네 차 상태는 장거리 운행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차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안 좋으면은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고까지 마무리하고 차량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요 이제 경매 낙찰 후기 말고도 자동차라는 게 아 이런 옵션 굉장히 좋다 아니면은 중고차 실차를 볼 때 중고차를 볼 때 아 이런 차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그 자동차의 관리 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저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자주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